곽상원 씨 운세를 좀 볼게요. 최재형하고 붙네요. 나머지 이름 제가 잘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예스노만 다볼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은 제가 운세도 좀볼 거예요. 곽상원 씨 운세 먼저 볼게요. 제가 얼마만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몇백 명을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생방하면서 이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이분 반드시 돼야 되는데 최재형 같은 그런 자를 뽑아주면 안 되죠. 뭐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분도 되게 시끄럽네요, 이분. 뒤에서 누군가가 조작해요. 조작하고 떨어뜨리겠다는 이 협작지를 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상처받게 되고 타격을 받는 일이 좀 생겨요.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이기기가 이걸로 봐서는 힘들어요.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경쟁이 심하고 몸도 좀 아플 수 있고 건강 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일 때문에 좀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쟁이 상당히 아주 팽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지영 저런 자가 뭐가 상대나 되나요? 곽상훈 씨 비교도 안 되는데 제가 예스노로 한번 볼게요. 최재형 운세도 보고 최재형 운세가 어떤지 비교를 봐야 돼요. 곽상원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꼭 돼야 되는데. 당선돼요, 이분. 이것만 봐서는 최재형 것도 봐야 돼요. 이분 거로만 봐서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이런 이제 승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완성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뭔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요. 배신하는 일도 있고 당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오게 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확률이 60%예요. 최재형 거 볼게요. 제가 워낙 많이 읽을 거니까 100% 장담 못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읽는 거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최재형 운세예요, 이거는. 최재형 같은 자를 정신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들이 좀 이상하구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이 사람은 곽상원 변호사 운세보다 훨씬 나빠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냥. 인생도 끝나고 뭔가 굉장히 큰 사고 하나 터져 나오고 그런데 끝에 가서 이 사람이 뭔가 좋은 일 하나 생겨요, 이 사람도. 아니면은 국민들이 막이 승리의 축하잔을 올리던지 지닌 바람에 이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들 거예요. 곽상원을 이기기가.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해야 되고 경쟁이 말도 못하게 심해져요. 심해요. 아주 아주 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잃게 돼요. 자기 거다 뺏기고 잃게 되고 이래요. 예순으로 좀 볼게요. 아휴, 기껏 설명했는데.
금태섭은 이 사람은 뽑힐 확률이 많지 않아요. 다른 걸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역시 정치 생명이 별로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당을 나가든지, 관두든지, 정치를 관두든지, 후보 자리를 관두든지, 그냥 끝나서 하여간 그냥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와요, 이 사람도. 대대적인 어떤 큰 변화.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도. 어떤 선택을 하긴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와 무슨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보니까 종로에 나오는 후보에 곽상원, 최재형, 개혁, 금태섭, 탈시설 이수미, 무 한규창, 무 한상현. 무이 사람들은 무소속인 건 알겠는데 탈시설은 또 뭐야? 근데 한규창, 한상현 뭐 세트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 이 사람들은. 형제들인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읽을 것도 없어요. 최재형, 금태섭까지만 읽으면 돼요. 곽상원 씨가 될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가 봤을 때. 100%라고 제가 장담을 다 못해요. 하지만, 제 리딩을 쭉 보셨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편이죠. 될 확률이. 중성동 갑. 중성동, 중구는 뭐, 중구예요? 중구 성동구? 아니면 중구 성동시? 아니지. 중성동. 하여간 중성동이라고 나왔어요. 전현희, 윤희숙, 진보에서 강병찬, 무소속 이상범인데, 전현희 씨 운세 잠깐 보고, 윤희숙 운세 잠깐 보고, 그리고 예순으로 들어갈게요. 아, 전현희 씨 운세가 왜 이러지? 지금 현재 운세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현희 씨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윤희숙 이겨야 되는데. 운세가 안 좋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어떤 비밀 터져나오고, 그것 때문에 구속으로 궁지에 몰리게 돼요. 몰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물어 뜯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뭔가 후보 자리를 관두게 되나? 몸이 아파진다? 몸이 아파지던지, 뭐 되게 시끄럽네요, 이분. 잘 나가지 않았나요, 여태? 제가 그때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의논한 뒤에 결정을 뭔가를 짓게 돼요. 그렇게 관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이기고 싶어 했는데 발이 묶여버려요. 발이 묶이는 운세예요, 이거는. 전현희가 이긴다. 당선된다죠. 이거로 봐서는 운세는 너무너무너무 안 좋아요. 되게 시끄러운 일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기는 확률이 조금 없다고, 아니죠. 조금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근데 뭔가 관두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승리하는 운세도 크게 들어와 있어요. 윤희숙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제가 그분 운세를 몇번 읽었기 때문에 한달 안에 뭔가 시끄러운 일, 다른 데로 가게 된다? 뭔가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그분. 유니스 거를 볼게요. 유니스 운세 보고, 예스노 보고, 강병찬 진보 것도 좀 볼게요. 전현희 씨 운세가 왜 그러지? 뭔가 시끄러운 일 하나 더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낙연 같아요. 이낙연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 지가 코가 석자인데 뭐. 여자 운세도 전현희 씨보다는 조금 나아요. 나은데 이 사람도 끝나는 거네? 이 사람이 승리, 잠깐 짧은 시일 안에 승리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 뒤로 끝나버려요. 그 뒤로 그냥 운명이 확 뒤집어져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선거 막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건데,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사람도.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이 사람 역시 굉장히 큰걸 잃게 돼요. 잃게 되고, 자기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도. 윤희숙도. 윤희숙 같은 이런 쓰레기를,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이기게 되나? 전현희 씨가? 카드 나오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유니숙 예스노 볼게요. 강병찬은 누구야?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유니숙도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제가 얼굴을 못, 안 보고선 지금 읽는 건데 이름만 듣고 아, 왜 얼굴을 안 봤지 내가? 여자 완전히 싸가지예요, 이 여자도. 구감당에 제대로 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민주당에는 똥파리들, 그것들 다 쫓겨났죠, 거의 다. 유니숙이 국회의원 당선된다. 볼게요. 당선된다. 이 여자가 자꾸 나오네. 이 여자 누구지? Queen of Cups. 이거는 King of Cups. 이거는 Queen of Swords, goodness. 이 여자가 될래나? 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타이트할 거예요. 완전히 전현희 의원이 yes, no로 봐서는 60% 이긴다고 나오고 이 여자는 이긴다가 40%예요. 진다가 60%예요. 그런데 그 이긴다에서 이거를 승리한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예스노로 계산을 하면 저기 리딩을 하면 답은 노예요. 좋은 일은 있지만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전현희 의원은 운세는 상당히 안 좋은데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